자, 이코노미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4일자 이코노미스 개설입니다. 이번 주하고요, 다음 주에 한국과 관련된, 우리나라 관련된 기사가 이코노미스에 정말 많이 이렇게 실렸습니다. 스페셜 리포트로도 실렸기 때문에요, 몇개 기사는 좀 다룰 생각입니다. 꼭 열심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군 부대에 있는 한국인들은요, 휴가를 떠나게 됐답니다. 휴가인데요, 미군의 해외 부대에 이렇게 직원들에게 주는 휴가를 이거 퍼로프라고 합니다. 아, 근데 그렇게 좋은 휴가는 아닌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동맹국들이요, 미군을 주둔하는 비용을 좀더 내길 원한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사령관은요, 민스월드는요, 말을 부드럽게 돌려하는 건데요, 말을 직설적으로 했답니다. 그죠? 9,000명의 한국인들 중에서요, 절반은 이렇게 휴가를 보내는 것이죠. 그죠? 미군 무대에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인데요. 무기한으로 휴가를 보내는 거죠. 이건 생각할 수도 없고요. 혹은 가슴 미어지는 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애덤스 사령관이죠. 주한미군 사령관이요. 이렇게 텔레비전 연설에서 4월 1일 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답니다. 휴가 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번 달 부로, as of 5분은 그런 뜻이죠. 이번 달 부로요, 수천 명의 한국인, 이런 뭡니까? 노동자들이죠. 여기 전국에서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요. 집에 머물게 되었답니다. 돈도 받지 못하고 말이죠. 이런 일은요, 동맹 역사상, 한미 동맹 역사상 최초의 일이랍니다. 이렇게 보면 좋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요, 이것이 정말, 애덤스 장군에게는 가슴이 미어지는 일인지도 모르겠지만요. 아무리 그런 미어지는 일일지라도요. 하와이보고에서 뭐 할지라도죠. 이런 결정은요, 분명히요, 더 이상은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어서, 이 상사들이요, 이 사람의 상사들이 피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랍니다, 이제는요. 자, 그래서요, 이렇게 미군 부대를 돌보는 거죠. 미군을 돌보는 거죠. 28,500명의 이런 한국인 직원들인데요. 이들은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답니다. 거기는 보안도 있고요. 그다음에 뭡니까? 식사를 대접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뭡니까? 전자장비를 설치하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이들의 임금은요, 어떤 한 협정을 통해서 이렇게 충당이 되었는데 그 협정은요, 자, 무슨 말이죠? 주둔 비용이죠. 이 군대 미군의 주둔 비용을 이렇게 나누는 거랍니다. 두 동맹 사이에서 말이죠. 자, 최근에 이런 협상 버전은요, 2019년 말에 이렇게 만료가 되었어요. 자, 3개월 이후에요. 그래서 이런 비상 펀드인데요, 이머전시 펀드인데요, 비상 기금인데요. 이런 임금을 충당하는 비상 기금인데 이것은요, 고갈되고 있답니다. 지금 러닝로우가 고갈되다가 자금 따위가 고갈되다 이때 쓰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무급휴가를 이렇게 받게 된 직원들은요, 뭐 계속 그 상태로 있어야 될 거예요. 적어도 뭡니까? 양측이 새로운 협정에 동의할 때까지는 말이죠.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정확히 협상가들이 지금까지 하지 못한 일이에요. 계속 실패했던 일이죠. 몇달 동안 했는데도 말이죠. 그 이유는요,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랍니다. 자, 이전의 대통령은요, 한국과의 동맹을요, 더 넓은 이런 전략의 필수적인 요소로 봤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죠. 전 세계를 위해서 말이죠. 물론 그건 미국을 위한 것도 맞습니다. 미국군은요, 미군은요, 그러니까 북한이 또다시 침범하는 걸 막았고요. 그래서 일본을 안심시켰어요. 또 다른 이런 동맹인데요. 자, 일본은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나 안 드렸나 생각했 모르겠지만 미국한테 가장 사실 중요한 동맹이 일본입니다. 이유가 뭐냐면은요, 미국의 힘을 투사하려면 반드시 일본을 거쳐야 됩니다. 왜냐면은 미국과 아시아에는 태평양을 지금 가로질러 있지 않습니까? 태평양을 넘어오려면은요, 미국이 넘어오기에는 굉장히 좀 비용이 만만치 않겠죠? 그래서 반드시 일본이랑 거점이 필요한 겁니다. 아시아에 힘을 투사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저는, 미국한테 사실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은 사실 일본입니다. 일본이 정말 중요한 동맹이죠. 자, 한국군이요. 그래서요, 나란히 미국과 싸웠답니다. 한국 전쟁에서뿐만 아니라, 월남전에서도 말이죠. 그래서 이 방위 분담 이런 협정은요, 무슨 말이죠?
팡파레가 여기서 뭐큰 축하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뭡니까? 요란한 정도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란하게 굴지 않고요. 5년마다 연장이 됐었답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죠. 지금 현재 양측은요 정기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이렇게요. 동맹은요, 양국의 동맹은요, 지금 현재 찰것 같다고 말이죠. 아주 튼튼하다고 말이죠. 그러나요, 이 단어는요, 점점 더 공허하게 들리고 있어요. 자, 전임자들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요, 동맹을요, 아주 비싸게 외국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으로 보지, 전략적인 필요, 반드시 해야 될 것, 그거로 보진 않는답니다. 그래서요, 한국과 이렇게 재협상을 하는 것은요, 늘 걱정투성이의 연례 행사랍니다. 2019년 초기에 한국 정부는요, 뭡니까? 분담금을 8% 늘리기로 동의했어요. 그래가지고, 9억 2천만 달러죠? 맞나요? 9억 2천만 달러까지. 거의 1조 원인 돈까지 이렇게 내기로 했답니다. 그리고요, 방금 이렇게 벌어진 종류의 이러한 휴가는 한국인들을 이렇게 뭡니까? 무기한으로 강제로 휴가 보내는 거죠, 무급으로. 이런 건 피했답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협상 동안에요. 미국은요, 다음과 같이 요구했어요. 한국은요, 자, 주장 나오고 요구 주장 제한 명령 나와서 여기서 슈리가 생략된 거죠. 한국은요, 무슨 말이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내야 된다고 말이죠. 그죠? 아마도요, 아마 5억 달러 잃을 건데요. 자, 이것은요, 무슨 말이죠? 이 나라에서 한국에서 이 군대를 유지하는, 미군을 유지하는 총 비용과 거의 맞먹는 수치랍니다. 자, 한국은요, 이러한 요구를요, 뭐라고 여기고 있죠? 자, 뭡니까? Shameless, 뻔뻔하죠. 뻔뻔한 갈취죠. 뻔뻔한 갈취라고 여기고 있답니다. 자, 총선까지 2주도 안 남은 상황에서 말이죠. 자, 이에 반대하는 결정은요, 그죠? 이건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요구죠. 미국의 말이죠. 자, 이걸 반대하기로 한 결정이요. 무슨 말이죠? 아주 드문 정치적인 이런 뭡니까? 화합을 만들어냈답니다. 의견식이죠. 의견식을 만들어냈답니다. 진보보수사에서 말이죠. 정은보라는 사람인데요. 한국의 뭡니까? 수석 협상가인데요. 이번 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양측은요. 거래에 뭡니까? 거의 도달했다는 거죠. 합의에 거의 도달했다는 거고요. 그리고요. 그리고 유감을 표명했어요. 미국이요, 이렇게 뭡니까? 어쨌든 이러한 강행한 거죠. 이렇게 주한미군 그 직원들의, 한국인 직원들의 이렇게 무급 휴가를 강행한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는요, 양측이 어떤 걸 제안했는지에 대해서는요, 무슨 말이죠? 명시하지는 않았답니다. 이렇게 요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죠. 자, 이러한 휴가는요, 자, 동맹을 검증하는 거죠. 자, 이것은요, 이미 뭡니까? 아주 스트레인, 이미 껄끄러운 상태였답니다. 자, 이것은요, 그 지역 안보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이런 상황이 나왔답니다. 북한은요, 미사일 테스트를 3월 달에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요, 무슨 말이죠? 추가적인 도발을 할 거랍니다. 김일성 생일을 그 뭡니까? 기념해서 말이죠. 김일성은요, 북한을 세운 독재자죠. 그리고 4월 15일이 그날이랍니다. 중국과 미국은요, 지금 at loggerheads는요, 의견 불일치 상태랍니다. 무역을 두고 의견 불일치 상태고요, 불화 상태고요. 그리고 점점 더요, 무슨 말이죠? 그들의 뭡니까? 각자의 대응이죠. COVID-19 이런 팬데믹에 대한 각자의 대응을 두고요, 어쩌면 이제 의견 불일치를 보고 있답니다. 불화를 겪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애덤스 주한미군 사령관은요, 명시적으로 당과성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휴가를 준 것이 군대의 이런 준비 태세에 영향을 끼치지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얘기했어요. US 커맨드, 미국 이 뭡니까? 사령부는요, 최선을 다할 거라고요. 최선을 다하는 목적은요, 자, 군대의 뭡니까? 전투 태세죠. 전투 태세, 주한미군의 전투 태세에 영향을 최소화시킬 거라고 말이죠.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즉각적인 충격은요, 그러나요,
이런 직원들에게 향하게 될 거랍니다. 이 사람은요, 수입을 잃었죠. 자, 임윤경이라는 사람인데요. 요단체에 있답니다. 여기는요, 자, 일부 이런 뭡니까? 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있다는 거죠. 이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일하는 말이죠. 기지에서 일하는 말이죠. 이렇게 얘기했죠. 이분은요. 이렇게 휴가를 주는 것이요. 무슨 말이죠? 대낮에 이런 갈취에 버금간다고 말이죠. 자, 이러한 사람들의 직업은요. 직접적으로 이들의 뭡니까? 생존과 연관이 돼 있다는 거고, 이렇게 그녀는 얘기했어요. 한국 정부는 이렇게 얘기했죠. 자, 특별법을 이렇게 통과시킬 거라고 말이죠. 그 특별법의 목적은요. 자, 이렇게 뭡니까? 급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요, curry fairy, 비위를 맞춘다 이런 뜻입니다. 대중의 비위를 맞춘 것일지 모르겠어요, 선거를 앞두고요. 그러나, 세계 경제가 지금 현재 뭡니까? 슬럼핑, 침체를 겪고 있죠. 미국도, 뭡니까? 미국이 이렇게 그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하는 것은요, 아마도요, 그 평판을 깎아내릴 거라는 겁니다. 분명히 평판을 깎아내릴 거라는, 내리는 걸 거랍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그죠? 한국의 이런 진단키트죠. COVID-19 진단키트를 이렇게 확보하고자 이렇게 바라는 상황에서 말이죠. 지금은요, 그렇게 싸움을 걸 그렇게 현명한 시간은 아니랍니다. 요약하면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